이후 한중 대결, 신민중 구단 대 중국 자오천이 8단의 바둑입니다. 자오천이 8단과 신민중 구단은 1999년생 동갑내기입니다. 네, 두 기사 다 2000년생. 한살 동생들한테 지면서 조금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기사들이죠. 신민중 구단은 신진서 구단한테. 그리고 자오천이 8단은 2000년생에 잘 두는 기사가 중국에 굉장히 많습니다. 딩하오, 셰커, 뭐 리웨이칭, 랴오위아노 뭐 부지기수로 많아요. 그래서 99년생들이 98의 양딩신, 구쯔하오, 리친청 이 트리오에다가 2000년생 사이에 딱 끼어갖고 아주 괴롭습니다. 그래도 작년 9월에 응시배에서 1회전에서 그 박주환 구단 이겼죠. 그리고선 슈아오홍을 이기면서 그 8강까지 쫙 진출을 해갖고 아주 기분 좋았었는데, 준결승전에서 신진서 구단한테 지면서 조금 기세가 꺾였습니다. 그 뒤로 지금 조금 안 좋은 상태고요. 신민중 구단은 반면에 LG배에서 우승한 다음에 조금 상태가 안 좋습니다. 약간 상태가 안 좋은 두 기사끼리 지금 연습 바둑을 두고 있는 건데요. 두 기사가 아무래도 동갑이다 보니까 약간의 라이벌 의식이 더 있습니다. 다른 기사하고 두는 것보다 훨씬 더 있을 수밖에 없어요. 좌익 이런 정석, 이거 끊으면, 간단하게 다시 보시면, 끊을 때 이렇게 받으면 뻗고, 이렇게 되면 이렇게 미는 거고요. 이렇게 미는 거고, 뭐 이렇게 둔 다음에 한번더밀 수도 있고, 한이 정도 지킬 수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실전처럼 이쪽으로 나오면 한칸 띄고, 요거 잡고, 좌변을 이제 두는 거죠. 많이 밀어주지 않은 대신에 두터워졌다. 이렇게 되는 거죠. 실전 이제 요즘은 이쪽으로 많이 두고 있는 편입니다. 흑 쪽에서 이게 더 낫다. 아까 이렇게 두는 건 뒷맛이 나쁘기 때문에 뒷맛 좋은 쪽을 선택하는 겁니다. 여기서 보통은 일반적인 이 다른 돌들이 없다면 요 정도 벌리는 게 가장 좋은 거거든요. 요 간격을 봤을 때. 근데 여기 돌이 있기 때문에 요렇게 벌리는 건좀 너무 어정쩡하죠. 인공지능은 지금 여기 씌우는 게 제일 좋다고 하고 있어요. 이거 받아주면 백이 기분 좋은 거라 지금 이 포석에서는, 지금 이 배석에서는 흑볼에 어길 두라고 하는데, 예, 젖히면 이렇게 둬서, 여기 폭으로 둬서 단수치고 이걸 쭉쭉쭉쭉 밀라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게 쌍방 최선이다라고 하는데, 거기 아니더라도 요 정도 두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요 정도. 한칸더 가서. 여기보다 한칸더 가서 얘를 좀 압박하는 것도, 인공지능은 괜찮다라고 합니다. 얘를 공격하면서 벌렸으니까요. 실전은 더 바짝 갔습니다. 더 바짝 가서 이렇게 되면 여기 일 왔죠. 여기는 이제, 아까 이제 흑이 여기까지, 백이 여기까지 가는 게 좋다랬으니까 다시 흑도 여기까지 오는 게 좋은 거거든요. 근데 흑이 여기까지 실전에 왔으면, 백도 이제 흑이 아까 여기다 두는 게 좋다고 했으니까, 백도 거꾸로 그 자리에 두고 싶은 겁니다. 이 바둑은 묘하게, 적의 급소가 나의 급소라고 생각해서, 상대방의 블루스팟이었던 자리를 자꾸 그 다음 사람이 두는 경향이 있는데, 항상 적의 급소가 나의 급소로, 똑같이 일치하진 않은데, 그래도 거기다 두면은, 그래도 90점은 되는 수들이니까 아주 손해다. 이렇게 볼 수는 없겠죠. 지금 여기까지 흐름은 100이 괜찮아요. 요 넉점은 고깃값을 이미 다 했기 때문에, 그리고 아직도 확실히 죽은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 흑두점을 먼저 공격하면서 100이 기선을 제압한 그런 모습입니다. 자, 여기서 젖히고 싸우고 있는데요. 요쪽 싸움이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재밌습니다. 근데 약간 신민중 구단이 무리한 게 있어요. 여기서 이렇게 두고 했을 때, 젖히고 끄는 수는, 이렇게 도주기를 바라고 이렇게 둔 거거든요. 요걸 잡을 수가 없잖아요. 단수치고, 뭐 따든 뭐 하든 요걸 잡으니까. 잡을 수가 없어서, 실전에 여길 따고 이렇게 돼서, 여기 공백 하나 비어 있는 관계로 요쪽을 잡을 수 있다는 게 백이 잘된 거라서 백이 대성공이었거든요. 그런데 실은, 흑이 좋은 수가 있었어요. 여기 끊을 때 이렇게 빈 삼각으로 나가는 거. 이게 봉쇄가 안 돼요. 그럼 여기를 끊어서 이게 원래 돼야 되거든요. 늘고 단수 칠때 이렇게 하면 이걸 나가주면
이렇게 나가주면 이런 식으로 된다면 붙이고 씌워서 얘네를 이제 다시 포위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 좋은데 이렇게 빈 삼각 둔 다음에 요걸 끊고 요걸 둘때 그냥 다그 잡을 때 요걸 잡을 때요. 그냥 단수치면 나오지 않고 그냥 다 따요. 이렇게 다 땁니다. 그 다음에 씌우는 건 이게 터져 나오잖아요. 터져 나와서 이게 봉쇄가 안 돼요. 그렇다고 왼쪽이 봉쇄가 되냐? 그것도 안 됩니다. 뭐 이쪽에 좀 모양이 나쁜 게뭐 이런 거 있어도 잘 받아준다 쳐도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럼 여기서 이렇게 하고서 뭐 어떻게 얘랑 수상장 이것도 안 됩니다. 여기가 봉쇄가 안 돼갖고. 그래서 이거는 백이 좀 망하는 거였어요. 그럼 최선을 어떻게 두는 거냐? 여기 두면 그냥 이렇게 놓고 살아야 돼요. 이렇게 놓고 이쪽을 당하고 여기를 두고 살아야 되는 모양이면 백이 좀 나쁘죠. 실전은 백이 잘 됐습니다. 빵따냄을 허용했지만 깔끔하게 왼쪽하고 두 개가 군마했던 두 대마가 연결되면서 백이 잘 됐어요. 자, 그리고 여기 나오고 여기 나올 때 그냥 잡았는데 그래도 이건 그냥 쳐야죠. 이거 안칠 이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걸 미리 쳤으면 당연히 흑도 이걸 쳐야죠. 따면 이렇게 백석점을 제압해서 뭐 단숨에 흑이 역전 좋아지는 겁니다. 근데 또 이걸 또안 나오고 저걸 나가서 원상복귀 됐어요. 예, 여기 나오고 아까 여기 나오는 거랑 똑같이 됐습니다. 결국 이렇게 됐는데 이거는 석점이 못 움직이는 건 비슷하다면 상변에 백진영이 좋아져서 지금 백이 좋습니다. 자, 이렇게 백이 좋은 가운데 우변에서 하고 또 중간에 재밌는 싸움이 한번더 나와요. 자, 여기 둬서 여기 딱 끊어놓고 나올 때 여기 그냥 막는 수가 아주 좋은 수입니다. 여길 젖혀서 이거 살자고 하는데 이제 막아서 이제 못 살게 너 안에서는 못 살아 하거든요. 여기 끊어갖고 공격을 해야 되는데 젖히는 수가 진짜 묘수입니다. 여기서 딱 젖히니까 어떻게 흙이 받을 재간이 없어요. 이쪽을 두는 건 이쪽 8점이 잡히는데 너무 너무 요석이 잡히는 거예요. 이거는 이거 말이 안 되죠. 그렇다고 뭐 이렇게 두는 것도 역시 잡힙니다. 그럼 결국은 단수를 양단수를 쳐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럼 이렇게 단수 치면 이거 나올 때가 단수 치고 단수니까 이거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면 두 점이 잡혀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묘수입니까? 이렇게 돼서 젖히는 묘수에 의해서 다시 백이 그 승기를 잡습니다. 자, 여기 단수 치고 요거 단수 쳐서 따내고 이렇게 돼서 요쪽은 흙 모양이 좋아졌는데 여기가 빵 따냄을 하면서 요석이 다 살아났기 때문에 이두 점과 이네 점의 요석이 흙한 점을 잡으면서 살아났기 때문에 이 좌변의 흑대마의 사활이 숙제로 남은 거죠. 자, 여기서 젖혔을 때 이렇게 찌른 수가 사실은 의미 있는 수입니다. 그냥 잡으러 가면 이게 안에서 못살것 같은데 이렇게 두는 수가 있어요. 이 자리를 공변을 메우는 겁니다. 여기를 찝어야죠. 안 두면 여기를 안 두면 단수치고 집이 나서 사니까 여기를 찝던 아니면 뭐 이렇게 두던 여기 어딜 둬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찝는 게 이제 제일 좋은 수라고 봐야 되는데 이때 이렇게 입구자로 두는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단수 치고 이어서 잡으러 오려면 여기 어디를 끊는 거는 여기다 두고 요거 둘때 여기 두면 들어가야 되잖아요. 이거 만만치 않습니다. 이렇게 다수 메우고 들어오면 이 수상전 여기 이어도 이렇게 찝히면 두 수밖에 안 되잖아요, 백이. 그렇다고 여기를 잇는다. 아, 백이 여기를 잇는다. 요거는 여기를 두고 여기 이을 때 여기 이으면 먹여치고 이걸 해도 백도 이어야 되기 때문에 메우면 단수 잇고 두 수에 세 수죠. 백은 두 수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백이 다 잡혀요. 못 잡으러 오죠. 자, 그러면 앞으로 다시 가봐서
요거로 왔을 때 요렇게 두는 거안 됐죠? 요렇게 막으면 어떻게 되냐? 여길 먼저 놔요. 단수 치면 안 되니까 여기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때 요렇게 단수 치고 이렇게 두면 알기 쉽게 살았죠. 그럼 먼저 치중은 어떠냐? 치중이 있어요. 그리고 요게 쏙 들어갑니다. 이쪽을 받고 두는 거는 이제 여기를 이으면 여기 잡으러 오려면 여기 둬야 되잖아요. 그 아까처럼 여길 두고 찌르고 이렇게 밀고 들어가면은 이 백대마가 못 살아서 역시 수상전에서 백이 안 돼요. 그러면 좀 자충을 유도하려고 여기를 끊으면 어떠냐? 그러면 여기를 쏙 들어옵니다. 그러면 여기 이어야죠. 그때 여기를 먼저 붙여요. 붙이면 여기 두면 사니까 여기다 둬봐야 자충 단수라서 자충이 못 들어오니까 여기다 놔야 되는데 그때 이렇게 쏙 빠져요. 여기 못 들어오죠. 단수 치면 있습니다. 양자충 백만 걸려서 백이 다 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사 흑사라는 묘수에 의해서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백일로 못 두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 요 자리만 없으면 되거든요. 이게 백대마가 공배만 하나 더 있어서 있으면 아까처럼 요런 수가 안 됩니다. 그래서 요걸 하나 찌른 거예요. 이걸 받아주면 지금은 이렇게 돼서 다 잡힙니다. 여기 둬도 그냥 여기 찝혀서 죽어요. 여길 둬도 그냥 치중으로 뭐 여기 먹여치고 이런 거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아까 여기 공배가 꽉 막혔을 때는 먹여치고 단수치고 이런 게 있는데 여기 두면 그냥 이렇게 따고요. 여기 두면 있습니다. 여기 들어올 수가 없죠. 바로 잡히니까. 그럼 여길 두면 이거는 이렇게 위로 나오는 수가 있어서 여길 찝는 거는 이제 터져 나오니까 안 되고 중앙을 봉쇄하면 여기다 놔서 그 백이 거의 사는 형태를 갖춥니다. 여기다 두면 이렇게 놔서 살고요. 그냥 요렇게 놓는 거는 수상전으로도 안 돼요. 요렇게 놔도 그렇고 그냥 수상전으로도 이게 생각보다 흙이 얼마 안 돼서 여기 찝히면은 흙이 잡힙니다. 그래서 요그 일로 받아줄 수가 없는 거예요. 흙 입장에서는. 그래서 결국 젖히고 끊어서 요 요석 6점을 잡으니까 이 빵따냄 했지만 아직 좀덜 사는 것 같은 느낌이었던 이 돌이 요석을 잡으면서 다 살아왔어요. 물론 이제 귀에 흙도 살았지만 집의 차이가 너무 벌어졌죠. 그러니까 흙은 이제 이대마를 공격하는 거 여기에 승부를 걸어야 되는데 사실 백이 지금 집으로 많이 앞서 있기 때문에 다 살릴 필요가 없거든요. 이렇게 둬서 안전하게 둡니다. 그냥 안전하게 두는 거예요. 꼭다 살자고 하지 않아요. 이쪽 넉점은 그냥 버리잖아요. 우아기하고 요것도 막는 게 선수. 자 이렇게 돼서 집으로 많이 유리합니다. 지금 이렇게 돼서 백이 이제 두터움을 차지하고 흑이 그동안 실리를 차지하는 동안에 백도 이제 많이 두터워졌죠. 여기를 차단하고 이 흑대마를 공격하는 거예요. 마음껏 공격할 수 있는 거죠. 자 여기서 좌우천이 팔단이 돌을 걷었는데 굳이 억지로 살자 그러면 뭐 이런 데 두고 그러면 패 같은 거는 일부 날수 있는데 그냥 완벽하게 깔끔하게 살기는 좀 힘듭니다. 근데 그냥 살아도 지금 이게 될까 말까 한 상황에 이게 일부 반쪽만 패로 사는 그런 식이 돼갖고는 뭐 차이가 많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이 앞판에 신민중 구단이 좌우천이 팔단한테 한번 졌는데 두 번째 판에 이기면서 복수전을 했습니다. 이 동갑내기다 보니까 보통 두판 두면 거의 1승 1패를 해요. 라이벌이라는 게 원래 그렇죠.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이기면 재미없어서 안 두겠죠. 다음에 또 재밌는 바도, 또 좋은 바도 보여주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